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잔재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강남역에 와 있어요. 마빈역이 시크릿 파티가 열린 날이거든요. 와, 많아. 어? 인사 많이 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단은 들어오니까 간식을 줬고 표를 줬어. 거대하고 위대한 가치로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닝 마비 그림대와 장학 퀴즈 OST 공연. OST 공연 있구나. 저기 해머 게임도 있고, 해머 게임 치는 거랑 보물 찾기랑. 진짜 정말 향이 터졌어요. 미량을 사고 먹어요. 네, 맞췄어요. 시크릿 파티 진행을 맡은 캐스터 송성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회부터 해서 키몽튼을 연주하고 있는 키몽이라고 하고요. 뭐야 이게? 손만 들어서 만들 나오 나오 왜 그래? 나리라 손 뜻을 쓰는 아아 이런 식인가. 성경입니다. 감사하겠어요. 나오 청취 양파 무침. 청취 청취 양파 무침. 양파 무침. 와, 쩔었다. 야. 4번 코스. 코스. 반응들이 엄청난데? 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의 일반이라는 추가 생명력을 주는 특성 초월 생명으로 가져가게 되죠. 이어서 G22에서는 네, G22에 원정대에서는 여러분은 앞으로 무적 레벨과 최대 데미지 작전에 따라서 와. 네, 저희는 마비도기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웅팀장님 150분이죠? 네네네. 영상 잘 봤어요. 어이구, 이거 마더퀘스트 봤는데? 이거 그래요? 주신다고? 네, 드릴게요. 오늘 어땠어요? 아, 메인스트림 4년 만에 나온 거. 의문은 조금 들긴 해요. 의문이 좀 든다. 저 랩들은 블론이 통해서 그냥 레벨업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레벨업만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것만 하고 과연 메인스트림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오늘 파티는 어떠셨는데, 그러면? 파티는? 아, 재밌었죠, 파티는. 재밌었어. 설마 추억담이 G21년 빅픽처럼 그런 생각을 못했죠. 큰 그림이다. 기존 무기들이 이런 컨텐츠를 즐기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았나. 5천 이상이니까. 콘서트에도 가보긴 했는데 네. 웬만한 콘서트 못지 않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자, 여러분, 그놈이 안 할래요. 유튜브 마비노기는 역시 로젠젠. 아, 역시. 아, 좋습니다. 저는 되게 괜찮게 봤어요. 괜찮게 봤다? 브리 부분은 조금 갸우뚱했어요, 사실. 윈드브레이커랑 뭐가 달라요? 맞다 죽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일단 그 랭킹 시스템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랭킹 시스템이요? 사도팟 이런 거 하시디팟 끼지도 못할 것 같고. 아.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다른 건 다 좋다. 분위기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 분위기 같아요. 분위기 훨씬 좋았다. 메인스트림이 이번에 기존에 나왔던 것들 그 토대로 이제 또 나오는 거라서 네. 살짝 기대 중이기도 하고. 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영상 이번 파티 좋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일단 물어보시는 분들마다 다 되게 너무 좋아하시네요. 밀레시아 분들, 유저분들 호응도 너무 좋았고, 다만 이제 패치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특성이랑 구리 시스템이 아무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또 이제 다음에 또 다른 파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